네, 준기 씨, 대학교에서 방송반으로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. 아, 예, 제가 대학교 1, 2, 3학년 때 교내 아나운서를 했었는데요. 그때 학교 캠퍼스 안에 그 스피커를 설치하고, 예, 라디오 직접. DJ를 했었죠. 괜찮네요. 근데 또 그, 지금 너무 떨리네요, 또 이게. 시간이 지나면은 네. 저희도 떨려요. 네, 저희 너무 떨립니다, 사실. 또 재밌어요. 근데 오늘 계기로 송중기 씨의 꿈이 이루어지길 아,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 라디오 DJ가 되면 첫 방송에 FX 꼭 아니, 불러줘야. 그냥 방송을 같이 하자니까요. 네. 저 완전 떨리는데. 좋습니다. 어떡해요? 왜 남자친구 데려가냐? 아, 저랑 삐졌죠? 어떡해요, 크리스탈이야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네. 너무 고파요, 사실. 죄송합니다. 저는 먹었거든요. 이래. 안 되겠다. 사실 해산물 뷔페를 갔다 왔어요. 이러다가 이제 DJ한테 이제 힘을 쓰.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팬이기 이번에 때문에요? 안정환 선수가 예. 하시나요? 그쵸. 저희 뛰죠? 이번에 하시죠. 아, 팬이야. 팬입니다. 항상 연습할 때 안정환 선수 항상 이렇게 하던 그거를 따라 하시더라고요. 네. 크리스탈 씨 안정환 선수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아닙니다. 팬이 된 것 같은. 그때 뭐지? 무슨 골든 골인가?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? 2002년도 월드컵에 이탈리아전에서 골든골을 넣으셨죠. 그쵸, 그 기억하시네. 반지 키스 뭐 이런 거 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저기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한 거고 크리스탈 씨한테 한 거 아니니까. 착각하지 마시고요. 어린 마음에. 그리고 송중기 씨도 뭐 친구 중에 결혼하신 분 있나요? 예?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죠. 제가 얼마 전에 그